최근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플라스틱 산업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을 구현하는 설비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제습기 분야에서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응축 제습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플라스틱 산업의 합리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제습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당사는 1976년도 창립된 이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플라스틱 가공기계 주변기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당시 주변기기 전문기업이 많지 않았던 시절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온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원료 자동 공급 시스템을 기본으로 응축 제습 건조기, 혼합기, 이송 장치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넓게 산계한 인프라를 활용해 풍부한 판매망과 AS망을 구축한 당사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 및 축적된 기술력으로 플라스틱 가공기계 주변 기기 분야에서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플라스틱 생산 전 업종에 생산 원가 절감과 공정 단축 및 품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습기는 0.01%의 수분까지 제습해야 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에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절감이 제습기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네, 당사는 기존의 제습기가 지닌 고비용, 과도한 전기 소모, 저효율을 개선하여 제습기 분야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15년간 꾸준한 연구와 개발 끝에 당사는 PET 제습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기존의 6시간에서 응축 제습기는 3시간으로 20ppm까지 제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응축 제습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습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소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기업의 응축 제습기는 열교환 원리를 응용, 공기를 응축시키고 자동으로 배출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 네, 지금 뒤쪽으로 응축 제습기가 보이는데요. 응축 제습기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습제와 재생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소형 및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소용량 응축 제습기는 유닛과 호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 제습기보다 절반가량이나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었고, 제습 효율은 기존 제습기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유분 수분이 다량 함유된 재생제의 제습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기존 제습기보다 내부에 유분이 적게 쌓이고 유분 처리가 쉬워서 추후 유분 처리와 관련된 AS 비용 절감 효과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및 인도플라스틱전시회에서 최우수 기술상을 수상한 응축제습기는 향후 전자, 자동차 등의 정밀산업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예, 우선 전력 소모량이 기존 제습기에 비해 63% 이상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여타 제습기보다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입증되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체 테스트 완료 후 2년가량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500여 업체에 판매를 하였고 해외 11개국에 수출을 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연관된 자기부상 사이클론 및 정밀 건조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응축 제습기로 세계 무대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당사는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응축 제습기의 세계화 및 플라스틱 제조 압출 분야는 물론이고 방사설비 분야로의 확대 적용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응축 제습기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금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발명전시회의 출품, 지속적인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장 자동화 토탈 솔루션 제공에 매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